안녕하세요. 이지 세무사입니다. 많은 사장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20가지로 만들어 강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사장님들께서는 초기에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 모두 공제가 되는지 많이 궁금해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원칙적으로 법적 적격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권리금 지급한 것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했다면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를 신청을 해서 이제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순서대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칙적으로는 법에서 정한 적격증빙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법에서 정하는 영수증은 무엇이냐면 세금계산서, 그리고 계산서, 신용카드 발행 매출 전표, 그리고 현금영수증을 말합니다. 여기서 해당하는 영수증이 있다고 하면 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부담한 매입세액이 있다면 부가가치세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고 매입세액을 제외한 공급가액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에서 경비로 인정받거나 법인세에서 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초기에는 비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업의 초기 이제 결손이 생기게 된다고 하면 다음 연도로 2월에서 2월 결손금으로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적격증빙 영수증을 잘 수취하고 보관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사업자 등록증을 내기 전이라 사업자 등록번호가 없다고 하면은 대표자의 이제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도 대표자의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시고 신용카드 발급 명세서를 잘 보관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적격증빙을 받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간이 영수증이라도 발급을 받으셔야 되는데 3만 원 이하까지는 간이 영수증도 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3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지만 2%의 가산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장을 임차하는 경우에 공인중개사에 이제 수수료가 지급이 되는데 만약에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계약서, 명세서, 그리고 이체 내역으로도 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금융기관을 통해서 송금을 하도록 하는 것이 이제 사장님들께서는 유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권리금을 지급하신 것도 비용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권리금을 주고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셔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를 받으시고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내용영수를 통해서 감가상각으로 경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를 하셨다고 하면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실 수 없기 때문에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권리금을 지급하셨다면 소득세법에서는 권리금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기타소득으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율은 60%입니다. 그래서 나머지에 대해서는 이제 기타소득의 세율은 20%이기 때문에 결국에 지급하시고 원천징수 하셔야 되는 금액은 이제 8.8%로 원천징수를 하셔서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나는 매입세액을 부담하였지만 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발행을 해주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제 사장님들께서는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를 신청하고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가세자와 거래를 하는 경우에 거래 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제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데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거래 사실 확인 신청서에 거래한 내용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이 공급 대가가 1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이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네, 사업 초기에 들어간 경비의 세무 처리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지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